가래떡입니다. 가래 치즈 가래 치즈가래. 예, 설날은 뭐니뭐니 해도 이 가래떡을 먹어줘야 됩니다. 조청에다가.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조청 찍어서 먹으면 달달하니 쫄깃쫄깃하고. 그렇죠. 저희 잘했습니다. 맞아. 전떡 먹고 싶은데 왜 떡 안 돼요? 저한테 떡 주세요. 네, 드립니다. 드려요. 혼자 먹는 꼴을 웃고 있어요. 해마다 설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떡집인데요. 떡국 가래떡입니다, 저게. 한 해의 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설날 가래떡 포장. 세계적으로 보면 외국 어디 어디 나가, 어머니? 어디? 미국도 미국, 가고 일본도 가고. 일본, 그 다음에. 야, 카메디야, 코미디인가 어디야? 코미디요? 어머니, 저 코미디는 전데, 코미디가 맞아요? 카나다. 캐나다요? 그렇죠. 네. 아니, 카나다까지 나가, 이게? 고객이죠. 어떤 고객이 주문했어요? 어떤 고객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보내줬다니까. 설날엔 단연 가래떡이지만 봄이 오길 기다림에 먹는 쑥떡 또한 이 집의 별미입니다. 초록빛 쑥이 듬뿍 들어 향긋합니다. 아니. 쫄깃쫄깃 드러난 찰기와 예사롭지 않은데요. 입안에 싹싹 녹는 느낌이 나면서 치즈 같기도 하고요. 입안을 벌써 딱 씹으면 향이 팍 퍼지는 게 봄이 왔네 봄이. 쑥향 포지네. 제가 쑥찰떡을 쫙 늘어뜨린 동안 이분들은 다른 뭔가를 쭉쭉 잡아당기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니, 아니 뭘 이렇게 잡아 빼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예.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우밴드로 이렇게 괜찮으세요? 와 이거 그만 놓쳐버리셨어요. 아이고 위험한 거 큰일 날 뻔하셨네. 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이고 빨간색 우리 현동생이 되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예. 야, 시장에서는 밴드 스트레칭 요가 같은 스포츠 교실은 물론이고요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 교실도 있고요. 또 여기다가 다양한 악기로 화합을 내는 상인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을 위한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우 분위기 있죠. 마음으로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요. 맛으로 입성을 한 집인데요. 야, 가정집인데 하나가 많이 들어. 신발 좀 신발 좀 많은 거니까. 가정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의 식당은요, 내 집처럼 편안하게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로 연일 만원입니다. 아니, 시장 구석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방마다 구석구석 이렇게 다들 칼국수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칼국수가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면이요,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럽고 아주 검문서도 없이 막 넘어가요. 이야, 이 해물칼국수. 요즘 같은 날씨에 딱이잖아요. 그럼요. 즉석에서 뽀글뽀글 끓이니까 입맛 당깁니다. 요 집이 그렇게 맛있는데 어떤 맛 때문에 이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이 집이? 이상하게 맛있어요, 이 집 거는요. 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걸까요? 야,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이상한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상한 맛이라뇨? 목근량에 맞아 감기 걸렸던 게 빵 떨리면서 시원해요. 그 정도 맛이에요? 진 재료로 진한 육수를 우려낸 신선한 햄을 넣고요. 또 쫄깃쫄깃한 생면을 넣었습니다. 제대로 끓이는 햄을 칼국수. 야, 새우 튼실한 거 보세요. 고구마 있어 침대로 갑니다. 잠깐. 아, 왜요? 예, 김치를 싸서 같이 드셔야지 맛있죠. 이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굴이랑 함께. 김치와 함께. 제가? 굴 보이시죠? 굴. 네? 제대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한 김치와 쫄깃한 면발이 어찌나 입에 착착 붙던지 그냥. 이야. 기원한 해물칼국수 드시고 2014년 소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항상 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누굴 보셨길래 이렇게 따라가세요? 아, 이제 눈을 확 잡으시는 분이 계세요. 아, 예. 이거 정말 강렬하신 분. 한쪽에서 보니까 빨간색이 그냥 확 들어요. 그래요? 빨간색을 유도 이렇게 맞춰서 입고 다니시는 이유가? 빨간색을 입으면 건강해지더라고, 사람이. 패기가 있고 모든 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 발끝부터 머리까지 빨간색으로 쫙 빼입으신 두 분. 근데 커플 반지까지 빨간색이에요.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저 군산동시장에서 뭐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장 보러 오신 거예요? 내가 이 빨간 옷을 좋아해서 뭐 빨간 거 뭘 좀 먹으러 왔지. 야, 음식까지 빨간 거예요? 예. 어떤 음식인데요? 빨간 족발. 빨간. 빨간.